우리는 지금 3주째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련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먼저 바디메오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있었지만 바디메오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디메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자,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었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시켰기 때문이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마디라도 더 듣기를 원했던, 더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디메오의 이 큰 외침이 그 들음을, 가르침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아마 우리도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잠하라 꾸짖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바디메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만 생각했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의 안타까움과 절박함은 예면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신들이 바디메오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소란스러움, 이 어려움은 한 사람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보다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는 절대 다수의 입장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꾸짖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자신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 입장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꾸짖고 책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개인의 아픔보다 힘 있는 자들의 의견을 더 존중할 때가 많죠. 우리는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수에 의한 결정이 항상 선하고 옳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잘못된 다수의 결정이 도리어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게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의 결정,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십일조는 율법이다라고 말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십일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안론을 배우고 그 진안론을 믿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같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를 뿐이라며 종교다원주의를 따르고 추종할지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지 여러분 다수의 의견을 따라 대세를 따라 결정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을 따라 혹은 분위기에 편승해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고 책망했지만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거지 맹인 바디모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외침에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사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군중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앞을 보지 못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소외시키고 꾸짖고 멸시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99대 1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51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주님은 그가 맹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많은 경우에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오신다는 거 아세요? 아담을 찾아오실 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질문을 던지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자, 주님께서 만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을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온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 정말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았기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해왔는데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요구하지 않고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거지 근성을 버렸기 때문이죠. 바디메오도 오랜 세월 동안 맹인으로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여러분 거지 근성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배가 고픕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돈을 주세요.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요구했을 거라는 얘기죠. 바디메오는 거지 근성을 버리고 볼 수 있기를 원했기에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는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거지 근성을 버립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거지 근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거지 근성을 가지고 구걸하며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스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지금 죄를 고백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는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남쪽의 애굽과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와 뭘 했다고 말합니까? 악수를 했다고 말하죠. 악수. 근데 왜 악수를 했다고 말하죠? 양식을 얻어 배불리 얻어먹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수는 뭐죠?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먹고 사는 것 해결받기 위해서, 얻어먹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나라들과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양식을 배불리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짓근성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짓근성이 뭐죠? 여러분, 거짓근성은 첫째로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거짓근성을 가진 사람은 도움받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달라고만 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게 되면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익숙해져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손을 벌리고 부모님에 의존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거짓근성을 가진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로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거짓근성을 가진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받아도 별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늘 받기만 하니까 별로 감사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유머 썼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자, 우리가 어르신들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지막은 다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뭐 이런 걸 다. 예. 여러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얘들이 어때요?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 거짓근성을 가진 사람 특징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이 거짓근성과 노예근성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근성을 갖고 있었어요.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노예근성이 배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끄떡하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왜? 그 노예근성이거든요. 이 거짓근성을 가진 사람도 그냥 끄떡하면 뭐예요?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죠. 부모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원망하고 예, 늘 원망하죠. 예. 세 번째로 거짓근성을 가진 사람은 베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받을 줄은 아는데 나눌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니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거짓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광명시에 이케아 매장이 있습니다. 자, 거기 다녀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예, 많이 계시네요. 예. 자, 이케아에서는 자유롭게 가구 길이를 재고 상품 메모를 돕기 위해서 줄자와 연필을 무료로 제공해 왔습니다. 바로 저 연필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2년 동안 쓸 분량의 연필이 우리나라는 지점 딱 한 군데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연필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 경기 광명시에 있는 이케아 매장에서 가져왔다는 연필을 3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우리 교인이 아니겠죠? 지난 1월 광명 매장에서 가져온 것이고 다섯 번 미만 사용했다며 북유럽 감성이 느껴지는 연필이며 실제로 피톤치드가 함유돼 글씨 쓰면서 힐링하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공짜 하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공짜로 보는 영화, 공짜 폰, 공짜로 밥 얻어먹는 것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짜를 너무 좋아하고 공짜를 가르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거짓근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공짜보다는 언제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장학금도 받는 것도 좋지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공짜만을 좋아하는 거지 훈련을 시키면 안 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평생 구걸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는 훈련을 시키면 평생 우리 자녀들이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도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시간이 걸리면서 점점 시력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즉시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때는 눈을 이렇게 만지심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때는요,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안수하심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때는요, 진흙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심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구원을 선언하는 그 순간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뭐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부를 때에, 부르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요,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뛰쳐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센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언제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우는 사람,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지만 거지 근성을 가지고 주님께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지 근성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지가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구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지처럼 구걸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손 벌리고 늘 구걸하고 그렇게 그림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지처럼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돈이 아니에요.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마음이 변하고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